라이온 PC방을 찾아주신 고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라이온 PC방은 저기요 아, 알바님 올 때 다 돼가요. 아, 예. 아, 맨날 알바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다 하고 있어요. 뭐 근데 다 다른 PC방 다 똑같지만 알바 없잖아. 그죠. 아, 저 오늘 알바 꼭 뽑아갈 거예요. 뭐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데? 아, 저 식품영양학과요. 식품영양학과 나와서 왜 PC방을 차렸어? 요즘 PC방은 다 맛있어야 돼요. 화공용 맛집 치면 저희 PC방 뜨잖아요. 아, 지난주에는 맛있는 녀석들 찍고 다음 주에 생생 정보통에서 또 온다는데 미치. 그쪽은 전공이 뭐예요? 저는 그 유아교육과 나왔어요. 초등들 많이 오니까. 네, 도움 많이 되더라고요. 네, 전공 잘 살리셨네. 네. 다음에 그 10시에 재민이들 안 나가가면 한번 불러줘요. 내가 다 내쫓아줄게. 어, 좋네. 어. 저도 라면 한번 끓여드리러 갈게요. 어디에요? 가자 역점. 저기구나. 네. 나 한식, 중식, 양식 나 자격증 다 있잖아. 오, 나는 초딩, 중딩, 고딩 다 내쫓았다. 말 걸지 마요. 오시느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제가 알바할 PC방 사장님으로 지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물로 하시니 말하지 마요. 일단 PC방 소개서, 피소서 부탁드릴게요. 라이언 PC방입니다. 라스베가스 PC방 김덕종 사장님? 다른 분들은 주요 서비스가 롤, 피파, 배틀그라운드인데 사장님은 홀덤 맞고 바둑이시네요. 당연히 필요가 아닙니까? 탈락입니다. 안녕히 가세요. 여러분들 200대 1 경쟁률을 뚫고 최종 면접에 오신 거 정말 축하드립니다. 혹시나 채택되지 않더라도 사장님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으니까 희망 놓지 마시고요. 일단 최종 면접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이온 PC방 사장 차윤석입니다. 아, 제가 알바를 못 구해가지고 PC방에서 먹고 자고 씻고 뭐 이렇게 PC방에서 산지 어느덧 7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PC방 차릴 때 나왔던 애가 다음 달에 이제 초등학교 입학을 하는데요. 이번 3-4분기 PC방 사장 공채에서 꼭 채택돼서 집에서 출퇴근하는 사장이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들었고요. 다음 임종혁 사장님. 임종혁 사장님? 사장님? 3번 PC에서 가요! 각오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알바 없이 지금 72시간째 무습에 근무 중에 화공용 PC방 사장 임종혁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건강검진을 했어요, 사실. 근데 체내 전자파 수치가 거의 위험 단계 그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술, 담배 하지 마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PC방 가지 마시고 이거였습니다. 저 진짜 꼭 꼭 뽑아주십시오. 이사입니다. 네, 혹시 PC방 사원이 있으신가요? 예. 예, 저희 PC방 사원은 알바가 왕이다입니다. 예. 저희 PC방 사원은 PC는 최고 사양, 음식 주문 사양, 손님도 사양입니다. 말도. 그거 알바한테 정말 매력적인 사원인데요? 근데 알바는 왕이다는 조금 진부한데. 아무 PC방이나 다 써있잖아요. 최종 면접 마지막은 압박 면접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요. 사장님 멘탈 테스트입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사장님.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사장님 저 출근했어요. 왔어요. 사장님 저 그만둘래요. 갑자기? 저 1시간 반 일한 알바비 정산해 주세요. 1시간 반. 야간 알바했나? 그러면 1.5배로 쳐줘야 되나? 맞다. 막 경기도 살지? 그래서? 택시비. 자. 심야할증. 실외요금. 안 주면 노동장? 깨잡아 너 불러줘야 보내드릴게. 멘탈이 되게 좋으시군요. 수고하셨습니다.
번째 사장님. 아휴, 편하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세요. 사장님, 큰일 났어요. 네, 큰일 나봤죠. 뭐 얼마나 큰일 나겠어. 뭔데, 말해봐. 아니, 제가 뭘 잘못 건드렸는데. 뭘? 두꺼비 집을 내렸어. 두꺼비 집을 내렸어. 그럼 컴퓨터 다 꺼졌어, 꺼졌어. 그래서? 그래서 그냥 집에 왔죠. 이런 PC방! 이거 잘못 말한 거 아니에요. 임종혁 사장님, 멘탈에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으시군요. 아니, 결격이 아니라 이거 진짜로, 이거 저번 달에 실화를 바탕으로 그 두꺼비 닮은 남자 알바생이 진짜로 그랬다니까요. 이거 진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진짜. 안타깝네요. 일단 자리로 이동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장님을 뽑아야 할 이유 한마디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부터 말하겠습니다. 저희 PC방에 알바님으로 와주신다면 그 PC방 시끄럽게 하는 잼민이들 있잖아요. 잼민이들 출입을 딱 막아가지고 노 잼민이 존으로 만들겠습니다. 예. 그럼 저는 이 노 잼민이 존 받고 그 PC방 음식들의 싸그리 없어서 노 푸드 존으로 경영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이거 받고 롤, 배그, 피파 이런 게임들 싹 다 지워가지고 노 게임 존으로 만들겠습니다. 저는 그럼 노 게임 존에 그리고 입구에서 손님 막아서 노 손님 존까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알바님 모셔야 될 거 아니야. 에이씨. 오케이. 그럼 저는 이거 다 받아가지고요. PC를 아예 없애가지고 노 PC존으로 만들겠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저는 임종혁 사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짠! 짠! 저희 사장님이 되신 걸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장님, 그럼 저 뭐부터 하면 될까요? 뭐 할 거 없어요. 그냥 편하게 출근하셔가지고 PC 같은 거. 잠깐만, PC가 없네? PC방에 PC가 없으면 왜 PC방이지? 글쎄요, 개꿀? 사장하기 존나 힘드네.